오늘도 우리는 1절 만에 원, 투, 원, 투, 쓰리, 포. 몇십 년 동안 서로 달리 살아온 우리 달라도 너무 달라 너무 피곤해 영화도 나는 멜로 너는 액션 난 피자 너는 순두부 그래도 우린 하나 통한 게 있어 뭔데 뭔데 김밥 김밥을 좋아하잖아 언제나 김과 밥은 붙어 산다고 너무나 부러워했지 hey. 잘 말아줘 가슴 터질 때까지 yeah. Thank you. 네, 안녕하세요. 야간 잡지 호스트 B2B 현식입니다. 네, 선선한 가을밤 1절 만에 오늘도 라이브로 문을 열었는데요. 함께해 줄 두 분 바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아주 멋지게 차려입고 오신 가을 남자 승윤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을 남자 한승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기탁 씨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기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가을을 맞아. 네. 저희가 오늘 정한 컨셉은요, 가을 소풍입니다. 아, 좋아요. 예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돗자리에 여기 뭐 잔디도 준비를 했고요. 네. 이게 잔디였군요. 네, 잔디입니다. 여기. 아, 잔디고. 아, 잔디네요. 부드러운 잔디도 준비를 했고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컨셉을, 좌식으로 네, 좌식으로 네. 옹기종기 한번 모여 앉아 봤습니다. 네. 아, 좋아요. 어때요? 다들 소풍 얼마 만인가요? 소풍은 뭐 사실 학생 때 이후로 뭐 진짜 그 이후로 안 가보지 않나요? 그래요? 그렇죠. 한강이나 한강에서 뭐 친구들이랑 뭐 네. 돗자리 깔고 이렇게 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약간 그냥 바닥에서 그냥 바닥에 앉아서 맥주 마시고 아, 그러네. 치킨 하나 시켜 가지고 먹고 이렇게. 네. 그런 시간도 소풍이죠. 그게 그쵸, 소풍이죠. 소풍이죠. 네. 아니, 그러면 소풍하면 생각나는 것들 뭐 있을까요? 일단 뭐 돗자리 뭐 저희가 네. 오프닝에서 들려드렸던 김밥, 그렇죠. 도시락, 네. 도시락, 그 유부초밥 이런 거 그쵸, 생각나고, 그쵸. 유부초밥. 그런 저기 뭐냐 분홍색 소세지 생각나고, 네 또 뭐 있을까 소풍하면 그리고 체육 대회, 뭐죠? 뭐야 대박, 뭐가 오셔, 와, 깜짝아, 진짜로 대박, 진짜? 나 배고팠는데, 와 저 진짜 배고팠는데, 나도, 와 치킨이야, 에? 와 진짜요? 와 좀 기타 내려놔야겠다. 미치겠다. 와. 아니, 떡볶이 엽떡 좀 시켜주면 안 되나요? 잠깐 맥주 없죠? 아 근데 이게 이 바닥에 앉아 있으니까 발에 쥐가 나네요. 살짝 저리긴 하는데 네, 좀 아니 좀 편하게 이렇게 다리 살짝 레드다. 네. 레드 난다. 일단 레드 까보세요. 아닌가? 네. 레드 아닌가? 와 이렇게 또 진짜. 컨셉에 또 맞춰주시네요. 와 아, 레드 아니네. 그냥 반반. 와, 와 이거 봐요. 아, 멸치감자도 있고. 또 센스 있게 또 순서를 지켜주셨어요. 네. 뭐 안에는 뭐 없어요? 안에도 안 있어요. 있어요? 안에, 맥주 있네. 오, 와. 대박. 아 이렇게 너무 너무 좋아하는데. 와. 야 대박이다. 야작실. 어우.
진짜 야작실 야작실 오래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와. 아 정말 진짜. 오래 하고 싶습니다. 저희 셋이 또 이렇게 술 오랜만이네요. 그러니까요. 요즘에 바빠서 많이 못 마셨는데. 아 요즘 못 마셨죠 진짜. 네. 근데 아 젓가락이 하나밖에 없. 아 이게 아, 있어요. 두 개는 꺼냈는데. 네. 자 일단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이런 서프라이즈를 또. 어 좀 대박. 어 대박인데. 네. 빨리 먹고 싶어 소스부터 까고 있었는데. 어 일단 네 짠을 먼저 네, 네, 소풍 그래야죠, 왔으니까. 소풍 왔으니까. 네. 소풍에서 건배사 하는 건 좀 그렇고. 그렇죠. 와 짠. 와. 오케이. 잘 먹겠습니다. 이야. 오 예.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오 마이 갓. 진짜. Don't you know I'm a savage. 네. 어 주희님께서 여태 봤던 1절 만에 중에 제일 행복해 보이네요 라고 했습니다. 아, 꽤 행복합니다. 네 행복해요. 네. 와. 자 여러분 뭐 편하게 드시고요. 네. 뭐 오늘 그래도 의상 컨셉에 대해서 좀 아, 패션 의상이요? 소풍 패션 저는 뭐 카디건 준비했습니다. 네. 또 가을 하면 또 카디건이 네 좀 아 그리고 제가 오늘 시계줄을 약간 가을에 어울리게 바꿨어요. 네 이런 디테일. 어, 네, 네. 어, 이쁘네요. 아, 네네. 어, 너무 이쁘다. 네. 아, 예쁘다. 오. 네. 리액션이 진짜 너무 이쁘다. 그냥 뭐 치킨에 다 빠져가지고. 네. 아니 뭐 소개 좀 해주세요, 승윤 씨 오늘. 아, 저는요. 저는 약간 방학 끝나고 네. 이제 가을 동복으로 갈아입은 그런 느낌을. 어. 네. 학교 소풍하니까 또 학교 생각나가지고. 아. 네. 아, 그러네요. 학생 교복 느낌 좀 나네. 네, 그런. 가을 느낌 내봤습니다. 멋있다 멋있다. 풋풋하게. 기탁 씨는요? 가을 하면 또 카디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또 우리 현식님과 비슷한 네. 발상으로 카디건을 입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뭐 좀 차분한 남자의 이미지를 주고 싶었어요. 아 오늘은 네 귀여워요. 그렇게 오늘 좀 오케이 오케이 점여들고 있을게요. 네,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김혜빈님께서 아니 야장러한테도 야식 준비하라고 말 좀 해주지. 자기들끼리 먹기 있음. 그리고 잉님은 오늘만 봐드릴게요. 부럽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네, 얼른 네. 시키세요. 지금 배민 원으로 시키면 금방 와요. 네, 빨리 시키셔서 같이 또 맛있게 드시면서 방송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드시고 계시면 네, 제가 사연 읽을게요. 아 정말 좋은 네. 형이네요. 가을이 오면님께서 요즘 선선한 가을 바람이 너무 좋아서 자꾸만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퇴근 후에 집 앞 공원에서 맥주 한 캔 하는 낙으로 살고 있습니다. 또 언제 사라질지 모르니 바짝 즐겨보려고요. 가을 너무 소중해. 제발 영원해. 라고 가을이 오면 님께서 그쵸. 계절마다 그 계절에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성이 있어서 맞아요. 가을은 확실히 좀 뭐랄까 쓸쓸하고 공허하고 그런 느낌이 있지만 또 시원하니까 그렇죠. 네 선선한 그 바람에 또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밖에서 산책하고 뭐 집 앞에 공원에서 맥주 한 캔 할 수 네.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좀 있으면 추워질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 짧잖아요 가을이. 네, 그래서 짧죠. 더 소중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가을에만 즐길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낙엽 밟는 것도 있을 거고. 가을에만 즐길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사실 고독이죠. 고독. 아, 네 맞아요. 왜냐면은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못 즐겨요. 네. 겨울에는 또 너무 춥거든. 네. 고독을 즐길 틈이 없는데. 봄은 너무 화사하고. 맞아요. 봄은 또 커플들이 너무 많고. 맞아. 그래서 제일 이 고독을. 네. 저도 저 혼자만의 있는 시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을 즐기기에는 가을이 가장 좋지 않을까. 맞아요. 아니, 세 사람한테 가을은 좀 어떤 이미지예요? 고독이에요, 그냥? 가을이요. 네. 근데 딱히 고독은 아닌 것 같고, 네. 되게 뭔가 설레는? 왜냐면은 이제 옷을 많이 입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 옷에 대한 게 설레는 게 있지. 네. 맞아. 뭔가 반팔만 입다가 패션 아이템이 많아지니까. 네. 그래서 약간 설레는 계절인 것 같아요. 좀 더 멋을 낼 수 있는 맞아요. 계절인 것 같아요. 네. 계속 껴입으면 껴입을수록 네. 더 예쁜 옷들이 많아요. 맞아요. 남자 옷들은 좀. 맞아. 껴입으면 껴입을수록 덥지. 네, 편하게 계속 드시고요. 아, 형님, 네. 좀 드세요. 저요? 다음 사연을 제가 읽어볼게요. 아, 그럴까요? 네네네. 네. 갬성 한스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가을이니까 괜시리 센치해져서 플레이리스트에도 변화를 좀 주고 싶었는데
오늘 1절 만에 기대해 볼게요. 좋은 노래들로 꽉 채워주세요라고 보내주셨네요. 플레이리스트에 변화를 주고 싶다. 아 이거는 사실 저도 평소에 되게 많이 하는 생각 중에 하나인데. 아 그래요? 플레이리스트가 사실 저도 중학생 때 거의 그 플레이리스트가 지금까지 사실 있어가지고 약간 계절 바뀔 때 이런 생각 들긴 해요. 아 그런 게 있구나. 네. 아 그렇죠. 여름 되면 또 여름 또 시원한 노래 듣고 싶고, 맞아. 가을 되면 또 약간 좀 잔잔하고 그런 거 듣고 싶고.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야작시를 할 때 약간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은 제가 좋아했던 음악들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좋은 노래들 공유해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어서 네. 기대에 좀 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뭐 가을에만 듣는 음악, 꼭 듣는 음악 이런 건 없어요? 가을에만 듣는 음악, 가을에 듣는 음악 딱히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좀 그런 곡들로 준비를 진짜 찾아봤거든요. 가을에 내가 뭘 좋아했을까 이런 곡들로 좀 찾아서 가지고 왔는데 우리 세 명 다 딱히 네. 뭐 계절 타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 저는 거... 근데 가을 좀 타요. 아 그래요? 네. 뭔가 변화가 있어요, 형 심경에? 네, 있어요. 아 진짜? 요즘에 좀 있어요. 네. 아 나이 먹으면 좀 있고요. 아, 어렸을 때부터 진짜 제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그게. 가을 되면 아, 뭐 어때요? 진짜? 어렸을 때부터 그 신체적 아니까 그러니까 신체적인 변화는 없지만 저, 그게 진짜 동물적으로 그냥 제가 그냥 감정이 달라져요. 아 네. 그렇구나. 네. 뿜으면 안 됩니다. 네. 아 진짜로 그래요. 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제가 어린 현식이었을 때 엄마한테도 막 나 가을 되니까 막 기분이 좀 이상하다 막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좀 센치하고 네. 좀 맞아 센치하고 아니 신체적인 변화해가지고 뭐 이상한 상상을 무슨 2차 성징하시는 줄 알았어요. 가을에 아 나 네. 좀 뻔뻔했잖아 깜짝. 아, 저는 가을에 요즘에 그 아무래도 피아노 기타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Autumn Leaves 재즈 한 것들 여러 버전으로 많이 좀 찾아서 들어봤고 가을에 그 중에 에릭 클랩튼이 한 버전이 정말 좋습니다. 좋아요. 좋죠. 저는 요즘에 마일스 데이비스가 트럼펫 부는 걸로 좀 듣고 있고 또 에코 브릿지의 가을이 아프다라는 곡이랑 October 되면은 이제 When October Goes 베니 매닐로우라고 And when October goes 약간 재즈한 네. 그런 느낌으로 그거랑 또 10월에는 지금 아직 9월이지만 10월에 눈이 내리면 성시경 선배님 그 노래도 꼭 10월에 꼭 듣고 눈이 내리면 아 약간 네. 겨울 되면 약간 캐롤들이 조금 생각나요. 그건 당연한 거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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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오늘 저기 치킨 맛있네요. 센스 있게 또 네. 순살로. 그러니까 아니, 오늘 치킨 진짜 먹고 싶었거든요. 아 그래요? 맛집 가서 치킨에 떡볶이 시켜 무조건 시켜 먹어야겠다 생각했었는데. 아 저 요즘 관리한다고. 네. 저 또 홍보 한번 해도 되나요? 내일 모레. 내일 또 뮤지컬 첫 공인데. 아, 빨리 하세요, 빨리. 네. 아 그래가지고 지금도 리허설을 이제 막 끝내고 왔는데 요즘 관리한다고 또 치킨이나 이런 걸 못 먹었어요. 그래서. 또 여기 방송할 때 먹으면 또 무죄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이거. 또 야작시 핑계 삼아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뭔가 근데 이렇게 바닥에 앉아 있으니까 좀 새로운 것 같아요. 약간 느낌이 기분이 조금 달라요. 좀 소풍 진짜 소풍 온 것 네. 편안함이 같은, 있어요. 조금 더 편안해. 발이 저릴 수는 네, 있어도 그러니까요. 확실히 편안해. 여기 확실히 편안한 거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여기가 익숙해서 편안 공간이니까 또. 더 우리가 좀 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뭔가 아지트가 된 기분이에요 여기가. 자 그러면 저희 이제 1절 만에니까 네. 1절 들어봐야죠. 네 그럽시다. 자, 누구부터 할까요? 저부터 할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곡 준비하셨죠? 저는 양희은 선배님의 네. 가을 아침. 가을 아침. 그렇죠. 네. 가을 아침 좋다 좋다. 자 희탁씨가 부르는 가을 아침 들어보겠습니다.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딸깍딸깍 아침 짓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엉금엉금 냉수 찾는 그 아들의 게으름이 상큼하고 깨끗한 아침의 향기와 구수하게 밥 든드는 냄새가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성만 부렸던 내겐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감사합니다. 아, 좋다. 아, 좋아. 네. 그래서 재채기 할까 말까 어떻게 할까였네. 이걸 또 봤네. 네, 할까였어요. 이걸 또 봤네. 재채기 네. 아, 해야겠다. 예슬님께서 첫 소절 듣자마자 가을 돼버림. 진짜 무반주로 딱 하는데 네. 딱 그 가을 아침 느낌이 딱 났어요. 아, 이 노래가 진짜 되게 신기한 게 네. 진짜 가을 아침 같아요. 그니까 그 느낌 딱 진짜 나요. 진짜 신기해요 네. 이 노래가. 되게 너무 상쾌했어요. 방금. 네, 너무 네. 좋아요 이 노래. 진짜 새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네. 막, 진짜. 아 진짜라니까. 감사합니다. 좀 내가 자꾸 장난치니까 다 진심이 아닌 것처럼 보네 친구들. 미니님께서는 기타가 네가 내 가을이다. 영님은 식스트 솔직히 노래하는 타이밍만 기다렸다 인정? 몇 조각 드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 하나밖에 안 먹었어요. 아, 네. 저도 한 하나를 조각... 되게 네. 천천히, 아, 천천히 혹시나 소리 들어갈까 네. 음미하면서 네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 예. 네, 잘 먹겠습니다. 자, 또 드세요. 네, 승윤 씨. 네, 얼른 드세요. 네. 어떤 곡 준비하셨죠? 제가 준비한 노래는 코난 그레이라는 네. 아티스트의 메모리즈라는 곡인데요. 네. 이거는 사실 사실 이별곡이죠. 네, 네, 못 잊는. 근데 가을이 저는 쓸쓸함 그리고 회상 그 그리움 이게 항상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그런 느낌이 저도 세게 있어서. 네. 이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들려드릴게요. 네. 네. It's been a couple months. There's just about enough time for me to stop crying when I look at all the pictures. Now I kinda smile. I haven't felt that in a while. It's late, I hear the door bell ringing and it's pouring. I open up the door, see your brown eyes at the entrance. You just wanna talk and I can't turn away, oh, at dark. But please don't ruin this for me. Please don't make it harder than it already is. I'm trying to get over this. I wish that you were staying in my memories, but you show up today just to ruin things. I wanna put you in the past cause I'm traumatized, but you're not letting me do that. Cause tonight you're a drunk in my kitchen, caught in a better position, too busy playing the victim to be listening to me when I say I wish that you would stay in my memories, in my memories, stay in my memories. Yeah. 감사합니다. Oh, yes. 좋다. 아니 제가 네. 되게 좋아하는 노래인데. 네네. 화음을 진짜 너무 넣고 싶었는데 네. 입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있었어가지고 네. 아, 멜로디가 너무 좋아요 이거. 그러니까 네. 이 노래 진짜 좋아요. 되게 특이한 곡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한번 해봤습니다. 참 좋네. 소연이님께서 이렇게 또 한번 반한다. 그리고 소리님은 목이 기름칠돼서 그런가 더 좋네. 진짜 그러네요. 기름칠이 되겠네요. 어떻게 기탁씨 네.
맛있었어요? 아 너무 맛있었어요. 네, 아 우리는 이게 얼마나 행복이야. 옆에서 아, 진짜 소풍하듯이 네, 진짜 먹고 있는 노래 불러주고 그냥 뭐 맥주 한 잔 하면서 네, 짤 한번 하죠. 아 그렇죠. 아 네. 좋네요. 옆에 사람 노래하는 거 듣고 뭐, 맛있는 거 먹으면서. 네, 모닥불 하나 있으면 딱이네. 그러면 캠프파이어네. 캠프파이어. 약간 버스킹 느낌이네요. 그러네, 오늘 약간 버스킹이네. 네. 어휴 더워. 네, 벗으세요. 네. 야. 셔츠도 더우면 벗어도 되고. 아직 콧물 나왔어. 칼디건도 벗으세요. 아,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 컨셉은 지켜야죠.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만나보면서 일주일 만에 본격적으로 가볼게요. 좋습니다. 실시간으로도 받고 있으니까 저희한테 궁금한 거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 분들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승윤 씨? 문자번호 샵 7117번 네, 정보 이용료 100원이고요. 야간 작업실 말머리 달고 불리고 싶은 닉네임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연은 기탁 씨가 하나 소개해 주세요. 네, 허전해 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일주일 동안 사촌 동생이 저희 집에 있었는데요. 저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그런지 너무 힘든 거예요. 시끄럽고 신경 쓰이고 좀 귀찮기도 하고요. 동생한테는 미안하지만 속으로 아 빨리 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막상 없으니까 집이 너무 적막하고 쓸쓸해요. 일주일이었는데 되게 오래 같이 산 것처럼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같이 있을 때 좀 더 놀아주고 잘해줄 걸 후회도 합니다. 이래서 있을 때 잘하라고들 하나 봐요. 유유유 헝 라고 하셨습니다. 딱 옛날 생각나네요. 뭐 언제? 어렸을 때. 네, 어렸을 때 이제 뭐 명절 때나 언제 이렇게 뭐 사촌 동생들 만나거나 그런 시간 많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저는 사촌 동생들을 항상 많이 놀아줬어요. 뭐 이렇게 뭐 싸움놀이도 해 주고 아, 그 국룰인가 봐요. 싸움놀이 네, 하는 거. 많이 업히고 막 들어 주고 뭐 네, 날라다니고 했는데 갈 때 제가 이제 집에 돌아갈 때 되면은 꼭 울더라고요 애들이. 아 맞아. 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고. 네. 이게 저기 최근에 네. 추석이었잖아요. 맞아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다 장남 장녀시라 그 중에서 제가 장남이니까 네. 조카들 중에서는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일 맏인데 이게 사람이 기억이 미화가 되는 것 같아. 왜요? 저는 잘 놀아줬다 생각했거든요. 네. 형처럼. 근데 애들 기억에는 제가 많이 때렸대요.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놀아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제가 막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렸을 때 막 형 오빠 막 나 너무 오빠 때문에 힘들었어 막 이러더라고요. 이제 좀 컸으니까 얘기를 하는구나. 네, 그래서 그 충격 먹어가지고 갑자기 그 대화가 또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미안하다 오빠가 그랬다면 미안하다 오빠가 나중에 좋은 거 하나 사줄게 그러면서 좀 풀어주고 네. 성인 돼가지고 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네. 근데 어렸을 때는 진짜 한 2-3일만 붙어 있어도 이게 정이 확 들어가지고 맞아요. 2-3일 필요 없고 하루만 봐도 하루만 있어도 네. 막 가기 싫다고 막 그러니까요. 징징대고 그랬던 것 저도 같아요. 저도 진짜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맨날 뭐 누구 집 놀러 어릴 때 누구 집 놀러 가면 집에 가기 싫다 맨날 떼쓰고 여기서 자고 갈래 이러고 맨날 나 할머니 딸이야 할머니 아들이야 막 이러고 아니 뭐 사람도 뭐 가족도 친구도 뭐 그럴 수 있지만 최근에 그냥 뭐 나한테 있었다가 없어진 거 뭐 있는 사람 있어요? 있었다가 없어진 네. 있다 없으니까 앞머리가 네. 있다가 없어졌었거든요 최근에 네. 맞아 그래서 계속 올리고 다녔어요 계속 올리고 다녔었어요 네. 되게 허전하더라고요 아 있다가 없으니까 있다 없으니까 이게 평소에 그렇게 앞머리가 그냥 보통 길이일 때도 네. 자주 내리고 다니진 않았거든요 평소에 그때도 앞머리, 분명 그치, 올리고 다녔었는데 막상 없이 머리를 올리고 다니니까 되게 뭔가 허전하고 막 내리고 싶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럴 수 앞머리 있으니까 더 잘생긴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귀엽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되게 차분한 남자. 승윤 씨는요? 뭐 있다 없어진 거. 있다 없어진 거요? 뭐 있을까? 요즘 제 살이 있다 없어지고 있긴 한데. 예. 네. 허전하진 않고요. 네, 허전하지 않고. 네. 아주 기분 당연히. 좋습니다. 아, 좋은 거죠. 예. 네, 있다 없어져서 네. 기분이 좋은 것도 있어요. 네. 네. 뭐가 있을까? 허전한 거는 딱히
허전한 건 딱히 요즘에는 네. 뭐 어. 없었던 것 같아요. 노니아 노니아님께서 사촌 오빠가 승윤이라니 좋겠다. 네. 어렸을 땐 안 좋았을 거예요. 많이 괴롭혔대요. 네. 현스님, 어 기탁님 뭔가 내 사촌 동생 같음. 어. 아 오늘 약간 오빠 하고 싶은데. 기탁이는 사촌 동생 그 느낌이 있어요. 어 좀 아, 있어요. 네. 아, 까불까불 걸어서 그런가. 제가 이런 동생들 레슬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막 저희끼리 막. 약간 야인 시대 놀이 막 이런 거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진짜 네. 싸움 침대 위에서 막 들어가서 집어 던지고. 네, 던지고 제가 막 동생이랑 괴물인 척 막. 네, 맞아. 하면 애들 막 도망가고. 맞아, 맞아. 그리고 막 맞으면 아픈 척하고. 맞아. 아, 그러면서. 아, 형은 좋은 형이었다 진짜. 생각해 보니까 나는 네. 아픈 척을 해본 적이 없다. 아, 그게 좋은 게 뭐냐면 죽는 거지 내가. 그러니까. 그럼 안 건드려. 어, 이제 쉬는 거야. 누워서. 그럼 또 놀아달라고 하잖아 사실. 그러면 이제 아 형은 진짜 좋은 네. 형이었다. 네 아니에요. 근데 아 이렇게 또 반성합니다. 또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어디 또 딴 방 가가지고 또 문 잠그고 있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 생각해 보니까. 아 저도 그런 적 있어. 맞아 문 잠궈야 돼. 못 들어. 갑자기 생각났네. 밖에서 잠그고. 울어요 그러면 애들이. 네 아 재밌네. 자 어 또 저희 또 바로 1절 만에 또 만나 보면 어떨까요? 라이 아, 좋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먼저 또, 할게요. 네, 먼저. 네. 어떤 곡? 네. 어떤 곡이냐면요. 네. 어떤 곡이에요? 닭고기. 여러분, 돼지고기. 죄송합니다. 네. 그 루엘이란 아티스트고요. 아, 네. 아. Let the Grass Grow라는 곡 준비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이거네요. 아 wait for the morning tide the oceans to rise but I lay here broken too heavy to float I'm an emotionless wreck so I tell myself this lie I'm not scared to die Make more hills and mountains There's gold in this ground But I ain't found it yet So I'll leave before you go Cause there's no tears when it's my fault This self-sabotage all of our other skies don't compare Take the river to the sea Drown myself so I don't sink Find my pieces underneath the hurricane Break the promise so I can live Burn a forest so I can sleep Lay my headstone, let the grass grow over me Grass grow over me 감사합니다. 풍이랑 어울리는데 이거? 네. 어울려요? 네. 어울려요. 차 타고 달리고 싶네요. 어, 그런 느낌도 나고. 소풍 가러 가고. 어, 소풍하러 가고 싶습니다. 어. 가는 길에 아 집에 가는 길에 딱 들어야 돼. 아, 그러니까 뭔가 그런 들판이랑 어울리는 거. 선셋. 맞아 맞아. 들판이랑 들판 잘 이런 잔디 같은 거랑 딱 어울려 가지고. 네. 자, 소리 님께서 먹던 치킨마저 아련해진다. 어. 이희육 님은 깐승윤 자주 해 주라요. 어. 깐승윤 자주 해 달래요. 치킨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깐승윤이요. 깐승윤. 누구세요? 네. 깐승윤 무슨 말이에요? 앞머리 머리 깐. 앞머리 깐. 아, 머리 깐. 네. 아, 머리 깐 거. 어떻게 저 깐? 머리에 아니 아니. 어떻게 치킨이 떠올랐는지. 그러니까 아, 깐부. 네. 아, 깐부 치킨. 아, 예. 아. 그래서 이거 치킨 자주 먹어 달라는 줄 알았는데. 아. 죄송합니다. 네. 아, 머릿속이 엄청 네. 치킨 분이라서 지금. 아까부터. 아, 깐승윤. 제가 오랜만에 깐 아닌가? 처음 까나요? 아니요 형 오랜만에 깠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깠나요? 시원하게 깐 건 오랜만인 아, 것 같아요. 네. 다 거의 다 그냥 가르마 정도였어요. 아 그렇구나. 네. 네 자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기탁 씨 무슨 네. 곡 준비했네요? 네 저는 또 내일 선배님들의 기억을 아~ 가는 시간 가을 하면 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거치 기거치
이거지. 아직도 다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아직도 너의 소리를 듣고 아직도 너의 손길을 느껴 오늘도 난 너의 흔적 안에 살았죠. 아직도 너의 모습이 보여 아직도 너의 온기를 느껴 오늘도 난 너의 시간 안에 살았죠.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 이의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추는 저 낙엽 위에도 뺨을 스치는 어느 저녁의 그 공기 속에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네가 있어. 그래 어떤가요 그댄 어떤가요 그댄 당신도 나와 같나요 어떤가요 그댄 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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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움의 문을 열고 너의 기억이 날 찾아와 눈꽃은 시울이 불거져 그리움의 문을 열고 너의 기억이 날 찾아와 자꾸만 가슴이 미어져 라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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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가지마 어디가 어디가 돌아와 돌아와 네 감사합니다. 아니 딱 1초 너무 짧다 했는데 뒤에까지 불러줘서 네, 좋았구만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네. 너무 제가 코러스 들까 말까 막 고민했는데 네. 너무 그냥 계속 듣고 너무 좋아서 그냥 안 넣었어요. 감사합니다. 넣으셔도 더 좋았을 텐데. 아니 아닙니다. 네. 자 소리님께서 내 사촌 동생 가수해도 되겠다. 빵빵님은 기타기에 가을은 청순이구나. 오늘 미모 무슨 일이야? 무슨 네. 일이야? 저는 머리 내린 걸 많이 하겠습니다. 덥탁 아, 깐탁 네. 덥탁 오늘 어떻게 차분한 남자 한다면서 아 정신 차려 네. 정신 차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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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덥탁을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 덥탁 씨와 깐부승윤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깐부승윤입니다. 안녕하세요, 덥탁입니다. 아, 진짜 덥다운데. 아, 자 계속해서 또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승윤 씨가 네 우리 깐부승윤 씨가 아 왜 이래 또 이상한 거에 또 터졌어요. 이상한 거 꽂혔어. 네, 깐부승윤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낭만이라님 이 보내주셨어요. 저에게는 선물이 너무 큰 부담이라 주는 것도 받는 것도 힘들어하는데요. 심지어 제 생일이나 축하받을 일이 있는 그런 공식적인 날에도 말이죠. 어떤 리액션을 해줘야 상대방이 만족할까? 나도 다음에 뭔가를 해줘야겠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받기도 전부터 온갖 부담감이 휩싸이거든요. 근데 최근 새로 들어온 동료가 갑자기 꽃 한 송이를 주는 거예요. 속으로 뭐지 뭘까? 오늘 무슨 날인가? 생각하며 물었더니 그냥요 예뻐서 샀어요 하는데 야. 이런 게 낭만이구나 싶고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저도 이런 낭만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되게 이쁜 사연이네요.
네. 되게 로맨틱하네요. 네, 뭔가. 근데 이게 정말 정말 이뻐서 그냥 샀을지. 에이. 네? 우리 낭만이라님이 이뻐서 사셨겠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셨어요? 네? 네? 아, 아니 아니. 네, 세 분이 우리가 생각한 낭만이란 뭘까? 아, 동성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근데. 네. 근데 동성끼리 주는 경우가 흔치는 않아서 상상을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요. 일단 뭐 우리끼리 만약에 꽃 선물을 했다, 좀 이상하잖아요. 아, 근데 또 이상하지도 않네요. 그냥 뭐 이뻐서 샀다고 줄 수도 있겠다. 예, 네. 그럴 수도 있죠. 뭐 물론 그런 일은 없을 거지만 앞으로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쵸?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뭐 작업실에 놀러 간다거나 할 때 뭐 화분을 들고 뭐 가고 아, 그러면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 네. 그렇지. 아니 두 분은 어떻게 낭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이 세상에 낭만이 없으면 네. 이 삶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낭만 없으면 시체다. 맞아요. 낭만 없으면 시체. 낭 없이. 예. 네. 그렇죠. 절대 안 돼요. 낭만. 뭔가 낭만이 있으니까 색깔이 있는 것 같아. 아. 낭만이 없으면 진짜 흑백이 되는 느낌. 어, 그렇죠. 네. 아, 또 낭만. 낭탁. 낭만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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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이름을 좀 잘못 지었나 봐요, 네. 제가. 뭐 어디 다 갖다 붙여도 너무 웃겨지는 이름이 이름이에요. 탁 치는 이름. 근데 되게 오랜만에 낭만 있는 되게 그런 글이다. 그쵸, 글만 읽어도 낭만이 느껴지고 그 낭만을 느끼면서 또 마음속에도 낭만이 생기는 것 같고. 근데 이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 저도 이런 낭만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낭만적인 사람이라는 게 뭐 별 게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냥 네. 한 번 더 하늘 더 쳐다보고 한 번 더 뭐 뒤 한 번 돌아보고 하는 정도로 낭만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안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네. 네. 뒤 한 번 돌아보는 거 카메라로 네. 한 번만 보여주면 어떤지. 오늘 네. 뒤돌아보는 거요? 네. 좀 저쪽 보고 계시다가. 네네. 어차피 시킬 것 같으니까 빨리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부를게요. 소품까지. 네. 덥다가. 네? 너무 귀엽다. 네. 그 꽃은 뭐야? 주려고 샀어. 아. 오다가 예쁘길래 꺾어 왔어. 아, 꺾어 왔어? 너 닮은 거 하나 있길래. 아. 어? 승윤 씨 준비하고 있네. 이번에 기택 씨가 불러주세요. 반말 할게요. 깐부 승윤아. 왜? 안 되겠다. 어떻게 나온 발상이죠?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아 그냥 뭐 뒤를 한 번 더 돌아보는 게 낭만이라고 했으니까. 네. 아니 근데 네. 갑자기 궁금하게 생겼는데. 아, 뭔데요? 뭔데요? 낭만이란 게 정확히 뭘까요? 낭만 하늘 한 번 더 쳐다보고 한 번 더 똑같은 소리 하지 말고 낭만을 그래서 저도 한번 낭만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낭만의 정의 그걸 한번 검색해봤는데 이게 뭐 아, 되게 어려워요. 근데 검색 그 사전적인 의미는 뭐예요? 그게 뭐 그러니까 로맨틱이란 말 그게 뭐 로망스 뭐 로만 뭐 이런 데서 왔더라고요. 그게 근데 정확히는 제가 공부는 하지 않았고 아 네 네 우리가 낭만 낭만이란 게 낭만 낭만 몰라 나는 저는 되게 철학적인 그런 접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낭만이라는 네. 게 이게 되게 어려운 게 누군가한테는 낭만이 될 수도 있고 그쵸. 또 누군가한테는 이게 되게 주관적인 거라 그래서 낭만이란 님도 낭만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될 수 있을 것 같은 게 뭐냐면은 네. 이런 거 자체를 낭만이구나 너무 크게 웃는다. 낭만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낭만적인 사람이 아닐까. 왜냐하면 못 느끼면은 사실 네. 아예 모르는 거잖아. 충분히 뭐 저는 되게 아름다움에 있어서 아름다움을 되게 좋아해요. 아름다움. 약간 탐미주의적인 게 있어서 그런 아름다움 에서 낭만을 또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낭만이란 님도 좀 아름다운 것들을 계속 보려고 하고 되게 아름답게 바라보고 하면은 그게 낭만적이지 않을까.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니까요. 네.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정말 네. 유치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갑자기 뭔가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자연스러운 게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Natural. 네. 네. 그래서 뭔가 뭐든지 그냥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어떤 거에 대해 다가가면 낭만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자연스러움을 생각하니까 제가 LA 있을 때 제가 LA 있을 때 자연스러운 투구를 많이 했는데 그때 투구 하니까 더 생각나니 뭐 하는 거야 지금 도대체. 저기요. 아, 일단 낭만은 자 정리하겠습니다. 낭만은 자연스러운 게 낭만이고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가 없는 대가 없는 걸 낭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딱 똔또님도 저에게 낭만이란 치킨과 맥주 같은 것, 네, 또 교촌과 엽떡 같은 그런 조화. 낭만이죠. 네 이렇게 세 분이 만난 것도 낭만이 아닐까요? 교촌과 네. 엽떡. 뭐야? 와 엽떡이 왔어. 우와 미쳤다. 미치겠다 진짜. 와 이게 낭만 아닐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게 낭만이죠. 와 진짜 와 이건 진짜 대박이다.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먹으면 되겠다. 오늘 한 2시까지 방송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와 엽떡이 왔어. 아, 여러분.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야 이거 일단 내립시다. 그따가 얘를 내리고 해주세요. 네. 좀 저 거리가 멀어서. 네. 이야 진짜 오늘 낭만이 갑자기 주제가 낭만이 됐네. 가을 소풍에서. 근데 사실 가을 소풍이 낭만이니까요. 맞네. 아 오. 네. 조심하세요. 네. 와 냄새 미쳤다. 저 진짜 샵에서 아까 네. 저 오늘 진짜 무조건 치킨이랑 엽떡 시켜볼 거라고 네. 했거든요.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끌어당김의 법칙. 인간의 뇌는 이 우주에 네. 이 뇌라는 네트워크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네. 그래서 생각한 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생각 그게. 내가 뭘 생각을 하면 한 시간 뒤에 만나는 뭐야, 사람이랑도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아 요 안에 들어있었어요? 아 대박. 와 진짜 레전드다. 아 이 엽떡 진짜 먹고 싶은데. 와 진짜 전설이다 이거는. 저는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엽떡을 못 먹어요. 너무 먹고 싶은데. 이게 맵기가 어느 정도인가요? 아마 한 그렇게 덜... 색깔로 보아하니 아 덜 매운맛. 매운 좀 매운 거죠. 좀 매운 편이죠. 네. 자 그러면 아무튼 낭만 좋았다. 네. 낭만 사연 좋았습니다. 먹으면서 네. 저희 또 편하게 또 그럼 낭만이 좋았으니까 낭만 얘기를 좀 더 할까요? 좋아요. 네 먹으면서 낭만 내가 그 사연에서 네. 약간 그 그냥 이뻐서 샀어요 이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바라는 거 없이 그냥 내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를 누구한테 이렇게 준 거잖아요. 그렇죠. 공유하고 싶어서. 공유하고 싶은 마음. 네, 네 맞아. 약간 대가 없이 나누는 거. 나누는 거 그런 거 참 낭만인 것 같아. 그러네. 맞아. 진짜 그분이 되게 낭만 있으시네. 네. 나만 느끼지 않고 이렇게 막 립밤도 주고 그런 것들도 그냥 그러니까 네. 낭만이죠. 되게 작더라도. 그렇죠. 저는 진짜 뭐 예를 들어서 아무 그냥 막 승윤 씨가 자기가 좋아하는 스티커 한 장을 줘도 그게 너무 그러니까 낭만스러운 것 같아요. 네. 그거 너무 낭만이죠. 그렇죠. 그게 작은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이게 모든 게 돈으로 따질 수는 없으니까. 근데 사실 그게 마음이잖아요 그 하나도. 그렇죠. 그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약간 체리 필터가 생각나신다고 그런 느낌인 거야. 것 같아요. 그 내가 굳이 이걸 왜 해야 되지 귀찮아서 너무 귀찮은데 했던 걸 한번 해보면 그 속에서 또 낭만을 느끼는 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비 맞는 거 생각하다가 생각했는데 그냥 비를 굳이 왜 맞아 우산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비 맞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맞아. 저 요즘도 어떻게 하냐면요. 네. 이렇게 어떤 대교 같은데 보면은 밑에 한강 쪽에도 그럴 수도 있고 비가 오는 날에 우산을 들고 비가 엄청 쏟아진 날에 우산을 들고 한번 이렇게 차가 다리 위를 지나가면 그게 물이 확 튈 때가 있어요. 그 밑에 이렇게 서 있을 때 있어요. 비 올 때마다. 네. 이번에 비 많이 왔을 때 서 있었던 사람 형이에요?
진짜 거기서 나 경찰 신고했거든. 뭐, 어디 이상한 사람 집 갔다가 어, 아니 이거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비 오면은 진짜 그런 데 이렇게 서 있어요. 비 그 어, 되게 난 막고 싶어가지고. 오, 네. 큰일 납니다. 위험해요. 아, 괜찮습니다. 자, 어떻게 떡볶이 맛있죠? 너무 맛있습니다. 네, 맛도 봤으니까 이제 어, 낭만적인 라이브 한번 해주세요. 제가 지금 기탁 씨 입술이 딱 그 엽떡 틴트 느낌이라 엽틴. 네, 엽틴 딱. 네, 어떤 곡 준비하셨죠? 아, 저는 네 또 가을 소풍하면 또 생각나는 노래였는데요. 네. 존 메이어의 Stop This Train이라는 노래입니다. 되게 선선한 가을 날씨에 좋죠. 들판 위에서 맞아, 이 노래 들판이 생각나는. 네, 좋습니다. 아,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아, 엽떡 아, 너무 맛있는데. 자, Stop This Train 들어보겠습니다. 튜닝 한번 하고 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튜닝하는 남자. 튜닝 중요하죠. 튜탁. 별 다 줄이네요, 진짜. 아, 근데 여러분들 야식을 좀 시켜가지고 보고 계실랑가 모르겠네요. 뭐, 원래 아니, 드시고 계셨던 네. 분도 계실 거고, 네 참았다가 시키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어, 지금 아마 시키셨을 것 같아요. 아, 이거 네. 매워요, 형 되게. 어. 그러니까 맛있어. 착한 맛, 초보 맛 다음에 이거예요. 맞아 맞아. 아, 아 근데 이런 거 보면은 못 참. 스트레스가 풀리잖아요. 어. 네. 그죠 그죠. 또 시뻘건 거 보면서. 됐나요? 튜닝 됐나요? 네, 다 됐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네. Stop this train. No, I'm not colorblind. I know the world is black and white. Try to keep an open mind, but I just can't sleep on this night. Stop this train. I wanna get off and go home again. I can't take the speed it's moving in. No, I can, but honestly, once someone stopped this train. Once in a while, it's a good, it is feel like it's sound, and they are sit around. And we're still safe and sound. And you don't miss a thing until you cry when you're driving it dead in the dark. You're singing, stop this train. I wanna get off and go home again. I can't take the speed it's moving in. I know I can. 'Cause now I see I'm never gonna stop this train. 와, 낭만이 느껴졌다, 진짜. 낭만적인 곡이네요. 아, 너무 좋은데? 오늘 네. 한 시간 더 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요. 한 시간 더 먹방으로 하면 네. 아, 뒤에는 먹방으로? 입으로? 네, 입으로. 정현님께서 기타와 존 메이어는 진짜 필승 조합. 어. 아, 그러니까요. 아유, 낭만이죠? 존 낭만이죠. 메이어. 존 메이어도 정말 낭만적인 네. 사람일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노래가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네. 비달사숙님께서 어, 비달사숙 닉네임 좋은데 다음 주에 낭만 특집 2탄 갑시다. 위에. 어. 괜찮은데? 어, 좋아요. 네. 낭만에 대해서 이게, 아, 괜찮아요, 근데. 이게 낭만이 네. 1탄으로 끝내기에는 좀 너무 저 오늘 어쨌든 오늘은 가을 소풍이고 낭만 사연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다음 주에 진짜 낭만 컨셉으로 한번 갈까요? 아, 그러면은 각자의 낭만을 표현할 수 있는 네. 그런 컨셉 되게 좋겠네요. 네. 네. 좋은데요? 좋네요. 네.
좋다 좋다. 아주 좋다. 아 나이스. 빨리 정했다. 빨리 정했다. 네. 어, 맞아. 빨리 정해야 또 마음 편해지죠. 아, 네. 낭만. 계속 고민하고. 낭만. 와, 낭만. 낭만. 금모자도 있네. 와 진짜 낭만 있으시네. 이거. 와 근본과 낭만이 너무 가득하신 분이 시키셨네. 여러분 지금 와. 낭만을 보고 계십니다. 와 분모자가 들어있어요. 와 낭만살이 추가. 아. 자 우리 기탁 씨 빨리 편하게 먹으라고. 아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또 라이브를 어떤 하겠습니다. 어떤 곡 준비하셨죠? 구구들수의. 네. 이것도 사실 저한테 낭만인 곡인데. 아 맞아 이 노래. 네. 약간 저의 마음을 되게 잘 대변해 해주는 노래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어렸을 때 음악 시작했을 무렵에 정말 많이 불렀던 구구들수의 아이리스라는 이 노래 너무 좋아하죠. 네, 너무 좋아하네. And I give up forever to touch you, 'cause I know that you feel me somehow. You're the closest to heaven that I'll ever be, and I don't wanna go home right now. And all I can taste is this moment, and all I can breathe is your life. And sooner or later it's over, I just wanna miss you tonight. And I don't want the world to see me, 'cause I don't think that they understand. When everything's made to be broken, I just want you to know who I am. And I don't want the world to see me, 'cause I don't think that they want you to know who I am. I just want you to know who I am. I just want you to know who I am. 와우. 아 좋다. 아 너무 좋은데. 네, 오늘 진짜 근데 소풍 저 진짜 소풍인 것 같아요. 저 방금 네. 저도 소풍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면서 네. 들었거든요. 네. 진짜 소풍인 것 같았어요. 진짜. 그러니까 와 너무 좋은데. 나 진짜 너무 힐링했어요 두 분 덕분에. 방금은 약간 네. 바람이 부는 게 느껴졌어요. 맞아요 그런 느낌 진짜. 나도 이거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듣고 네. 진짜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낭만과 맞아요. 열정이 느껴지는 곡이잖아 이거 뭔가. 아,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네. 우리 좀 더 하면 안 되나? 나 아직 다 못 먹었는데. 아니면 끝나고 먹고 가면 되죠. 네, 네. 먹고 가야겠어요. 자, 오늘도 승윤 씨, 기탁 씨와 일주일 만에 함께했습니다. 저는 요즘 가을 타니까 뭔가 딱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찰나에 지난번보다 오늘 더 웃은 것 같은. 네. 아, 진짜 기탁 씨랑 승윤 씨를 만나면 너무 웃네요, 제가. 네. 아까 감사합니다. 그 LA 있을 때 그거 얘기하다가 너무 웃었던 거. 아 근데 진짜로 내가 그 자연스러움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자연스러움 아닌가 생각나는 건데 제가 LA 있을 때. 네. 아 근데 진짜 오늘 너무 진짜 소풍 와서 저는 힐링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네. 네. 어떠셨어요 두 분? 네. 일단 우선 정말 맛있는 엽떡까지 네, 치킨. 아, 정말 너무 감사히 잘 먹었고요. 아직 더 남았어요. 더 먹을 거고요. 이 낭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네. 왜 어제 아, 너무 맵다. 근데 아 매워서 네, 이 낭만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한다는 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좀 감사하고요. 네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없잖아요, 솔직히. 아 그렇죠. 이런 네. 사람들 만날 수 있다는 게 맞아. 그런 거에 정말 감사하고. 네. 어쨌든 오늘. 다음 주에 하지 못했던 낭만에 대해서 낭만에 대해 공부를 좀 네. 하고 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얘기해보고. 승윤 씨는 어땠어요 오늘? 아 오늘 가을 소풍 컨셉이었잖아요. 네. 근데 또 의도치 않게 또 낭만에 빠져가지고 또 이런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소풍은 느낌이 나가지고 네.
네. 네. 진짜. 그리고 네. 우리 좀 야작실 제작분 제작 저기 스태프분들이 네. 엽떡이랑 이렇게 치킨 시켜주셔가지고. 아, 그러니까요. 아, 저희만 먹어서 죄송하네요. 네. 정말 죄송하긴 하지만 덕분에 정말 방송 행복하게 오늘 잘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저희 내일이 야간 작업실 100회예요. 와 벌써요? 네. 두 분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했고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네. 앞으로도 쭉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되게 벌써 100회예요 진짜. 신기하죠. 이야, 진짜 네. 생각보다 시간이 진짜 빠르다. 네. 형 100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있었기에. 대단하다. 아 근데 저희 본 지 3개월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아니죠. 저희 5월부터 봤을걸요? 오, 그럼 거의 7, 3개월밖에 못 본 거 아니에요? 아니 저희 지금 거의 5개월 된 거죠. 아 그렇군요. 4개월 그러네. 좀 넘은 거죠. 근데 한 뭐 한 1, 2년 본 거 같은 느낌이다. 네. 5개월 너무 짧다. 그러게요. 아 5개월이구나 지금. 저희가 야작실 100회 하는 동안 제일 많이 만난. 저희가? 네. 아 그렇죠? 진짜요? 아, 그렇구나. 첫 고정 게스트잖아요. 아 맞네. 네. 와 일단 100회 축하드립니다. 진짜. 아, 축하드립니다. 첫 고정 게스트가 아니고 영원한, 네, 영원한 게스트로 고정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네.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에 낭만적인 새 남자로 네. 만나는 걸로 하고요. 네. 두 분 보내드리면서 네 최백호 선생님의 낭만에 대하여 듣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짠. 여러분 굿밤. 안녕히 계세요. 짠.
B2B 임현식의 야간 작업실. 가을에 대한 잡생각. 가을과 함께 찾아온 불청객. 너라는 비염. 나의 20대 마지막 가을이었다. 요즘 내 플레이리스트에 가득 담긴 가을이라는 장르. 네, 이번 주는 가을에 대한 생각 나누고 있습니다. 네, 바로 기록해 볼게요. 가을. 자, 첫 번째, 가을과 함께 찾아온 불청객. 네, 맞죠, 있죠. 바로 너라는 비염. 자, 비염. 괜찮죠? 웃으면서 할게요, 여러분. 너라는 비염. 맞아, 환절기마다 비염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니까요. 죄송합니다. 네, 저한테도 불청객이 이렇게 찾아왔네요, 옆에. 자, 두 번째, 나의 20대 마지막 가을이었다. 20대 마지막. 20대 마지막. 진짜 20대 마지막 가을을 보내신 건지, 보내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20대 마지막이 뭔가 가을이었다, 가을 같았다, 이런 느낌일 수도 있죠. 네. 이제 30대는 어떤 느낌일지 또. 네. 근데 진짜 우리 이렇게 가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다 있는 게 진짜 축복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요즘 플레이리스트 가득 담긴 가을이라는 장르, 가을 장르. 네, 아까도 저희가 얘기했듯이 가을에 뭐 가을에 꼭 듣는 노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네, 제가 뭐 아까 얘기했던 그런 노래들도 한번 모르시면은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주 동안 여러분의 가을에 대한 잡생각 잘 만나봤고요. 내일은 저의 잡생각 펼쳐보는 날 만들어 볼게요. 네. 목요일 야간 작업실 이제 문 닫을 시간입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소풍 온 느낌. 지금도, 네, 제가 원래 앞바다리로도 잘 안 있는데 오늘 너무 편하고, 네, 좋습니다. 네. 이거 제가 지난주가 아니고 소풍 정해지고 나서 한번 진짜 바닥에서 어떻게 해보면 안 될까요? 했는데 진짜 이게 됐어요. 와. 자꾸 내가 뭐 질문을 던지려고 하네, 옆에 있으니까. 아무튼 두 분 덕분에 너무 마음 편하게 잘 힐링하고 또 많이 웃고 감사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99회에 또 기탁 씨와 승윤 씨랑 같이 하는 것도 저한테는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까지에 딱 100-1이니까 네. 내일이 야간 작업실 100회입니다. 올해 첫 방송을 해서 벌써 100번째 문을 열게 됐는데요. 100회 동안 야간 작업실 사랑해 주신 여러분께 너무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동안 야간 작업실 빛내주신 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려고 하니까요. 내일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많이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야간 작업실은 매일 오후 4시 그리고 밤 10시에 재방송되고, 나우 앱에서는 다시 보기가 언제든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 언제든 찾아와 주시고요. 야간 작업실 보시면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 시켜서 함께 하시면 더 좋습니다. 네, 좋은 음악과 좋은 음식과 좋은 사람이 함께 있으면 그보다 더 낭만적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자, 그럼 오늘 끝곡은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 준비했습니다. 잘 자고, 네, 내일 또 만나요. 내일 100회에서 만나요. 안녕. 머나먼 별빛 저 별에서도
두려워 같을 맨